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에 대한 주요 세무조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각 가맹점의 수익금액 누락에 대한 사후 검증이 나온 사례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특성상 통합보수 시스템에서 각 가맹점의 매출 내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통합포스 자료가 조사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무조사가 종결 후에는 매출 누락 가맹점에 대해서 개별 해명 안내문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합포스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매출 내역을 근거로 해명 안내문이 나갔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있는 개별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 처분이 될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가맹점에 대한 할인 및 무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특성상 실제 매장의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므로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들이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서 가맹비를 할인하거나 면제, 또는 그런 특정 가맹점에 대해서 임대료 및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경우 각 케이스별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만약 임대료를 지원할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이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가 없으며, 해당 지원한 임대료는 접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의 접대비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이마저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대료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해당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돼서 그 접대비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은 가맹점주는 금전을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력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의 형태로 금전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맹점에 들어가는 물품의 판권을 제공해서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금전을 받는 경우인데, 이를 대표이사 등 개인의 임원이 수령할 경우에는 이는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될 수가 있으며,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러한 판매 장려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 수중 이익으로 보아 영업의 수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부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후에 대표자가 다시 개인적으로 돈을 리턴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부당 지급한 급여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며, 이 모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급여라든지 사업소득의 금액 또는 발생 빈도가 많을 경우에는 조세범 범칙으로 봐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배임과 횡령의 사례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